뭔가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무대를 찾게 됐고, 요번에 또 역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공연 즐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평소에 느끼지 못한 그런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저희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지만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더 참여하는 의의가 더 있었고요. 색다른 공연이었어요. 어두운 상태,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됐는데, 사실은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 했다면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은 걸 느끼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이 안 되다가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렸을 때 자궁 아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저희가 비주얼이 준수해갖고 비주얼이 사실 강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주얼을 빼고 음악으로 승부하겠다 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반을 포기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연습하다가 모여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그게 또 완전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좋은 기회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페스티벌 나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즐겨주신 장애우분들도 그리고 비장애우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페스티벌 나다 파이팅! 그리고 코로나도 파이팅입니다. 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살짝 무서웠어요. 그리고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 무대 위에서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을 받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공감이 조금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각 장애인 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바보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사실 시각적인 것이 없으면 되게 어려운 공연이었는데, 아까도 이제 그런 버튼의 감각에 의존하고 이제 그러면서 되게 저는 긴장된 연주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했던 연주 중에 제일 긴장된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팬분이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디스게임을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안전 그 공연 때 저희가 했던 공연, 그 곡을 많이 들었던 팬분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저희 곡 중에서 가장 감동을 많이 느꼈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곡을 잘 아는 분들에게 또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스나다 앞으로 하는 기획하시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일들, 저희 비트앤서님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